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뵙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그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곳에 주의 현현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오늘이 이브날 밤인데요. 사실은 이때 주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때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은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 초청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불러도 좋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루 종일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난 이분이 가장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왜 그렇게 좋냐?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분만 압니다.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드러나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까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름이 뭐였냐면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셨던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말씀으로 계십니다. 이 땅에 잠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말씀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눈에서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요. 그분의 입은 양날성 칼이고요.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모처럼 하얀 머리카락입니다. 나이가 몇천 살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그 계셨던 그분. 감히 어느 누구도 정말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천사, 권세, 모든 종류의 하늘에 있는 것 다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땅에 있는 것, 모든 사람, 무생물, 생물 다 만드셨어요. 땅 아래에 있는 것, 지옥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브리서 1장에 보면 창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시는 사건이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요,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난 조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분이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분은 거룩 자체이십니다. 더러움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최초에 만든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아담 속에 성령 집어넣고 아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고, 시편 8편에 보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다음 급입니다. 그 밑에가 천사예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를 얼마나 높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어요. 온통 아담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 두 번 뵀습니다. 두 번 뵀는데 참으로 그분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저희 아들은 천국 한 50번 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뵙고 아들 하나님도 뵙고 성령 하나님도 다 뵀습니다. 그분들은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 계시는 분입니다. 거룩 자체세요. 보면 죽어버릴 것만큼 그렇게 위엄과 존귀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늘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 사랑하는, 그 보고 싶어했던 그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었고 정말 그분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남겨지죠, 이 땅에. 남겨지는데 그 날마다 뵀던 그분, 24시간 거의 매일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자기를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런 요한이 어느 날 밤모섬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사역인 계시록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늘로 불러올립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보좌 앞에 앉는데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분이에요.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는 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요. 발은 노쇠발 같고 목소리는 물소리와 같은 분. 그분이 그렇게 불렀겠죠. 요한아 하고 불렀겠죠. 요한은요 그때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분인데 천상에 올라가서 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 지상에서 뵀던 그 인자가 아니었어요. 생김새는 사람처럼 생기셨지만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버려요. 이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광 본인이 다 만들었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본인이 만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본인이 만드신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눈, 코, 입이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딱 씌웠어요. 온통 아담의 몸에서는 빛이 발산해서 갑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예요. 그렇죠?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영화로운 빛이에요. 그게 아담에게서 발산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주님이 싹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냄새라든지 그런 소리들을 다 듣게 하시면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아담이 존재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날아다니고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좋았더라 하면 얼만큼 좋았는지 알겠죠. 사람이 좋았더라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면 좋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영광이 빛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아담은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일대손인데 그 뒤에부터는 전부 뭐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33살로 뽕 하고 만들어줬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요? 본인이 창조했으니까요. 본인이 창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책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는 아담이 적은 아담이란 말이 사람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지었는데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본인이 창조주니까. 하늘에서 그 엄청난 위엄, 말씀이셨던 그 영예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자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내리면서 다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버린 것만큼 우리가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예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똥오줌 싸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어느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12살이 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셨나이까? 12살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한 번만 봐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천국을 보셨다면 이 땅에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 땅에 미련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른다면 저는 즉시로 갈 겁니다. 왜요? 이미 천국을 봐버린 사람입니다. 한번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하늘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눈 감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우리의 본향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 하늘나라가 더 좋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아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서 목수로서 살아갑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오시지. 치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죠? 가난하게. 가장 가난하게. 그리고 제가 예수님 뵀는데요. 진짜 못생기셨습니다. 얼굴 못생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다 잘생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말 못하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주님을 조금 아니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도 못생기게 오셨을까? 저 그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게 만들려고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나 정말 못생겼습니다. 정말 나 성형해야 되겠습니다. 너 나 좀 봐라. 그러면 주여 성형 안 해도 되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주님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집사들은 다 대학 나오고 서울대도 나오고 뭐 연대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나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들이 나에 대해서 알까 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난 학력이 너무 짧고 나 정말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딸아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분한테는. 여러분 아우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베드로랑 다 무학력자입니다. 무학력자. 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석박사가 더 유명합니까? 전 세계에서 베드로가 유명합니까? 무학력자 베드로가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이면 끝납니다. 아멘. 주님의 인정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다는 거 외모도 없고
진짜 예수님 제가 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볼이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빼빼예요. 광대뼈 나오시고 이렇게 볼 들어가시고 빼빼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딱 막는 거예요.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다. 그분이 지혜 자체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한없이 한없이 작아져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 엄청난 위엄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아담이 저지른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도 해결하지만 이것이 100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답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들어와야지 아담을 애초에 만들었던 그 아담의 형태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누구 속에 넣어줬냐면 그리스도인들 속에 넣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도 안 갖고 있어요. 마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가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사람이란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신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죽어야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 온 우주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 공평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것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받았던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 일하시면서 있으시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 이제 직무를 감당하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 다 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아, 내가 행동을 잘했으니까 천국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로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걸어봤고요. 골고다 언덕 위에 제가 앉아봤고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분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곳도 한번 보았고요. 뭐라 표현할 길도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었다. 전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제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인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야만 자신의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지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잖아요. 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분의 원함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심이에요. 그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의 때문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75억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교든 불교든 이교도든 이단이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졌고 그 피의 값으로 예수님은 전 인류를 다 사셨습니다. 이제 전 인류는 누구 겁니까? 예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단이든 이교도든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전 인류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핏값을 주고 산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가서 그 석가모니 앞에서 절하고 누구 앞에서 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어떤 주인이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그 노예는 주인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산 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자기 생명값으로 전 인류를 샀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예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다 돌아오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주인에게로 돌아오라고. 당신이 몰라서 지금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고 있지만 당신의 진짜 주인은 예수라고. 피 흘려서 당신 샀으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내가 피값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셔요. 자신의 소유물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지옥 봤거든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분은.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이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아담하고 똑같은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영, 죽어있어요. 성령이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형 한번 생각해봐요. 인형의 건전지 빠지면 인형 못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 건전지, 성령이라는 건전지를 딱 끼우면 인형은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내 죽어있던 영이 성령이라는 건전지가 들어오면 살아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복음에서 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 주면 다 준 겁니다. 생명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우리한테 주려고. 왜 우리가 날씨에게 명령합니까? 명령하면 왜 저것이 듣습니까? 왜 비 오지 말라면 비 안 오고 눈 오라가면 눈 오고 저것이 왜 듣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의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명령하면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들이 떠나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최고예요. 에? 아파 보면 그거 압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분이 치유를 받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은 4차원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3차원인데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니까 우리가 그것 믿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을 다 준비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었냐면 예수가 오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안 맞아도 될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분이 채찍 맞은 것입니다. 안 맞아도 돼요. 그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살이 걸레가 되도록 맞았어요. 피가 온통 범벅이 돼서 얼굴에 어느 한 부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가 많았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저희 아들에게 그랬대요. 너희가 아프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들 낫게 하려고 맞았는데 왜 너희들이 아파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정말 절대로 아픔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맞았으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이게 저는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계속 흘렀다고. 그런데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제가 질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건강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채찍 맞았다는데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아파야겠지만 믿은 뒤 그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안 아프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영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주님이 대신 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진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아버지랑 한 번이라도 떨어져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랑 늘 교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얹어버렸을 때는 고개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가 상한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대요.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두드러 맞고 죽는 것이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를 상하게 하고 예수에게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 다 얹어버리고 전 인류의 죄를 다 갖다 얹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대요. 뭐 때문에요? 씨를 본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앞으로 거듭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 버렸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마귀가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제가 그랬어요. 바보야 넌. 네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선동시켜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한 명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그죠?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2000년 전에 사람을 믿는다고? 그를 신이라 한다고? 어떻게 그걸 믿냐? 보지도 않는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500년 전에 이순신은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디. 그죠? 여러분 다 믿죠? 그들도 다 믿어요. 이순신을 안 봤는데 잘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안 보신 예수 그리스도나 500년 전에 안 봤던 이순신이나 다 살아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본인이 믿고자만 한다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안 본 이순신은 잘 믿는데. 그죠? 이순신도 우리 안 봤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우리나라 명장군이란 거 다 믿잖아요. 그죠? 예. 네. 왜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오셨던 분.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오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고 나와요. 감람산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성전에 동쪽 문 있잖아요. 골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기 성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 문을 막았더라니까요. 돌로. 예수님 못 오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진짜 웃음이 나와서 막 웃었어요. 저 발상이 너무 귀엽다. 어떻게 주님이 못 오신다고 생각을 할까? 자기네는 돌로 막았다 이거야. 그 문을, 동쪽 문을 돌로 막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은 못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돌 있는데 못 와요? 그냥 벽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주여, 참 육신적인 인간의 발상은 참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9장이랑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 아이가 태어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 버리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이 땅에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이곳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안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에? 정말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주님 일, 시킨 일 멋지게 하고 주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영은 진짜 그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계십니다. 제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나사렛에 갔는데 제가 주님이 예전에 산동네에서 사셨다고 하길래 산동네를 보니까 거기 전부 나사렛이 산동네더만요. 근데 거기서 주님 어디서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새벽에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속에 있다는 거야. 네 속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지역에 계신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야. 2000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유대의 나사렛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017년도에 예수님은 전 세계에 계십니다. 그곳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 병자에게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셔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여러분의 몸을 입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오늘 들었어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마오메트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무당도 아니고 공자 맹자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 나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신 분 나를 모든 저주 억압에서 건져내신 분 해방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여러분 그 주인으로 맞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만을 섬기면서 따라가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고 우리도 그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쫄쫄 따라가면 그 길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신 주님 그 길 뒤에 그분 뒤에만 딱 서 있으면요 아주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다. 이제는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으셔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접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맞아들였다면 저랑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 한 소절 하면 여러분이 한 소절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모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이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저를 따라서 말씀해야 그분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오늘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과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면 2017년도 12월 24일 4시 30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구로 딱 기억됩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아실까요? 다 알죠. 주님은 24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 몸에서 빠져나가 봐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이 천장 정도 높이에 제가 있었거든요. 내 몸은 침대가 기대 있었고 눈 뜨고 있더라고요. 이 몸에서요, 사람이 나가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에서 딱 나가버리잖아요. 공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요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천장에서 내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내 몸은 침대에 기대에 눈 뜨고 있고, 근데 이 공중에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막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제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몸에 막 말도 하고 예 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구나. 진짜 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속사람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 진지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죠. 근데 몸에서 나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몸에서 나가보니까요. 전부 알아요. 몸에서 나가는 사람은요. 이제 보세요. 영은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다 알아요.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리고 믿는다고 했고 맞아들인다고 했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지금 나왔죠? 읽었죠? 10장 9절로 10절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겁니다. 맞죠? 이제 나머지는 다 주인 아닙니다. 에? 다른 우상들 다 주인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분만을 따라가요. 성경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용서해 줘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줘 버려야 합니다. 용서 안 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피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에? 다 용서해 줘 버리고 사랑해라 그럼 다 사랑해 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해버리면 손해 당하면 그 억울해갖고 막 그러지 말고 손해 당해 버리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손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건물 나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손해 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인테리어 했는데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여기 우리 안 나가도 돼요. 원래 들어온 지 지금 아직 두 달 월세도 안 냈거든요. 근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게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찬송도 시끄럽지만 설교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다 들어왔는데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제가 주님께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떠나가줬죠. 그 사람을 어렵게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겁니다. 나가야겠다. 저들을 어렵게 안 하려고. 이들 불신자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지금 건물 주셔버렸어요. 저희 건물 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돈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다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미랄로 헌신하셔서 건물이 사서 1월 15일이면 이사가요. 아 진짜 여기 들어올 때 1억 보증금 걸고 들어왔거든요. 안산에서 이사 올 때 500만 원짜리 얻었습니다. 500에 월세. 지금 여기 안산에서 이사 와서 여기 지금 6개월 아직 못 됐어요. 근데 지금 건물을 산 거예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시끄럽다고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건물을 살려고는 안 했는데요. 이 밑에서 그렇게 민원을 넣어주는 바람에 주님이 설교하라고 해서 미랄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 세계에서 제가 얼굴을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감동받아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인터넷 한가족교회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진행하고 계셔요. 그분이 움직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린 그냥 종들이에요. 종들. 예,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간다고 좋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마음에 끓이지 않고 결정을 딱 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가니까 저 우리가 지금 살려고 했던 저 건물이요. 주인이 처음에 분양받을 때 10억 8천 주고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6억 9천 주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게 돌아가죠. 그래봤자 이거 얼만큼 돈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세이브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따라 진행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가 기꺼이 네가 신자에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희생하려고 하느냐 이거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 때문에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 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아프고 피 나와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마음을 넓게 쓰자 그 말이에요. 그죠? 아 그래? 그러면 뭐 우리는 항상 부유하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부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굴러보내드려요. 그냥 그래 뭐 몇 천만 원 까짓 거 손해 봐. 괜찮아요. 왜요?
주님은 채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불신자가 저희에게 막 요구하고 계속 어렵게 하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네 자녀로 보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늘 권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다 자기 자녀로 보라고.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저희한테 건물 파신 분이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그분 참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고. 불신자인데. 여러분, 죄인의 재산은 누구를 위해서 쌓여요? 의인을 위해서 쌓여요. 잠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그 말씀이 여기에 써먹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그렇게 돈을 깎은 것도 아니에요. 놈들이 다 깎아놨더라고. 전부 깎아놓고 부동산도 전부 저희 편이 돼서 오직 다들 마음이 그렇게 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6층 7층은 이미 그 살 수 있는 돈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준비가 됐는데 5층은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6층 7층을 먼저 예배당하고 이제 사무실하고 뭐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5층을 보는데 5층이 참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교를 하려면 5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미라클 제네레이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성경학교를 하려고 보는데 아직 지금 왜냐하면 저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로마서 13장에 따라서 빚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출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출 안 받고 주님이 주신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올 때 500만 원짜리 얻어오면서.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럼 네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출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면 그 건물 안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거면 더 좋은 걸 주려고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안 나갔어요, 그 건물이. 그리고 이제 그걸 앤 거죠. 그럼 5층은요? 아, 주인 그 부동산이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냥 5층도 이참에 그냥 넘겨요. 그러더라고. 일단 계약금 조금만 받고 나중에 저분들한테 돈 주라고 하라고. 근데 그 주인이 손뜻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천만 원만 딱 봤더니 8개월 후에 돈 주래.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쓰래. 그냥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주인이 아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저기 뭐냐 재산세 같은 것을 내라는 거예요. 5층에. 그래서 그랬더니 또 부동산이 옆에 받아서 안 됩니다. 사장님. 재산세는 사장님이 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알았다. 그렇게 내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옆에서 다 자기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전부 주님이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우리에게 그 건물을 파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나중에 축복기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 건물을 이렇게 팔아도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여기 와서 돈 너무 많이 벌었대. 학생들이 800명이었대요.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동탄이랑 다른 데 또 학원이 있고요. 근데 정말 또 자기가 이렇게 싸게 또 팔으니까 자기가 봉평에서 하는데 그 봉평에서 자기한테 땅을 파셨던 부부분이 굉장히 싸게 자기한테 땅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싸게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지만 진짜 깊이 깨달았네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라고 축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크게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속 썩이지 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난 것 때문에 속 끓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사 가는 거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안 될. 왜냐면 처음 오자마자 우리가 복음 전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한 영혼 건지는데 그치요? 그래서 복음에 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건져야 되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건물을 주셔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한 층당 그 100평이에요. 한 층당 100평인데 실제 평수는 뭐 80몇 평이라고 그걸 뭐 전용 면적이라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층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두 개 층은 이제 값이 지불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층은 계약금만 1,000만 원 걸어놓고 이제 8개월까지 유예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막 바로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인테리어 비용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니까 그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가 들어갈 때 이제 인테리어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갈 겁니다.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라클 제네레이션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셔서 전 세계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로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되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다음엔 우리들이. 그 다음엔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어차피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지만 함께 헌신하시고 주님이 와주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 생명 정말 건져주신 거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영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불편한 거, 몸이 가장 아프다. 나는 뭐 정신적으로 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럼 머리에다 한번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얹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있고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형제
자매들 안에서 질병과 통증과 고통으로 형제 자매들을 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다. 죽음의 영들, 자살의 영들, 우울증의 영들, 정신분열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또 술 담배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폭력과 도박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 지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지금 즉시로 다 죽을지어다. 전부 없어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염증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암이 있었던 그 부위가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장기도 하나님 새로운 것들 달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목적은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 되어질지어다. 속 안에 있는 뇌졸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완전히 없어지고 뇌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막혔던 것 다 뚫려질지어다. 꼬였던 것 다 풀어질지어다. 혈관, 혈액순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잘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비되었던 것들 다 풀려질지어다.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시력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 귀 잘 들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귀는 잘 들릴지어다. 고막이 손상됐다면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코염증 다 없어질지어다. 비염 다 없어질지어다. 축농증 없어질지어다. 코는 뚫릴지어다.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입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혀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 폐인 거 다 새로워질지어다. 이빨, 그 다음에 잇몸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빨 튼튼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갑상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수치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 다 없어질지어다.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립성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궁이나 유방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폐, 위, 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심장 깨끗할지어다. 신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담낭 깨끗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 튼튼해질지어다. 척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어깨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목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견갑골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관절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부러졌던 것들 다 붙을지어다. 관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발목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굽어졌던 것 다 풀어질지어다. 튀어나왔던 것들 정상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반듯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토피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염증 다 없어질지어다. 가려움증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카락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검은 머리카락으로 자라나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탈모 증상 다 없어질지어다. 모근이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
근육 파열된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다시 붙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수술했던 자리가 완전히 주님이 애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붙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가 없는 그 부위들 정상적으로 장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뱃속에서 아이기가 심장 뛰지 않는 그 심장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정상으로 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형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생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황장애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영의 생각만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것만 생각하시게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헌금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물질로 섬기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심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각 나라마다 어린 세대들이 믿음 안에 꾹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고객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